가보면 말이죠, 이 손오공 미코 스킨을 장착한 미코가 투명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스킨이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설날 연휴 시작되자마자 슈퍼셀이 신규 전설 스킨 손오공 미코 스킨을 출시시켰습니다. 이거 다 그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날에 받는 용돈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스킨이 아니라 신규 전설 스킨을 이렇게 내놨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고 싶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이 스킨 이쁘게 잘 나왔는지 해고 계정으로 리뷰 컨텐츠 한번 달려볼게요. 아 근데 지금 왼쪽 아래 또 보시면 손오공 마이코라 돼 있거든요. 이거 슈퍼셀이랑 얘기해가지고 마이코가 아니라 미코가 한글 정식 표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코는 고쳐놨는데, 아 얘네가 이거 스킨 같은 거는 이거 고쳐놓질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손오공 미코 스킨 구매하기 전에 제가 아이패드로만 플레이를 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애플 기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기로 브롤스타즈 플레이 하시면은 손오공 미코 스킨에 대한 엄청난 버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탭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갤럭시 탭 있던 거 연결해서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손오공 미코 판매 아이템부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깨져서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버그가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애교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체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 손오공 미코 스킨을 장착한 미코가 투명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스킨이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손오공 미코 어딨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위쪽에 체력바랑 뭐 닉네임 이런 거는 보인다는 건데, 야 이게 이펙트만 지금 놓고 보면은 손오공 미코 스킨이 맞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명이 돼버린다. 심지어 이 훈련장 뒤쪽에 저 뭐야 저기도 깨져버렸네요 화면이. 일단은 갤럭시 탭으로 구매를 해볼게요. 아 이게 뭐야.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무튼 이거는 지금 슈퍼셀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고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심지어 여기 스킨 탭에서도 깨지네. 오 이거 스킨 선택까지 하면 아예 화면이 아작이나 버리는구나. 자 그럼 친선전에서도 상대방 입장에서 손오공 미코 스킨이 아예 투명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손오공 미코 본인은 맵이 아작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픽 다 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핑크핑크빛으로 보이는데, 자 이 유튜브 홀릿 시점에서 보면은 아 스킨이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유튜브 홀릿은 아이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오공 미코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안드로이드 기기로 플레이하는 와중에 다른 손오공 미코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오공 미코가 이렇게 투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보니까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손오공 미코 스킨 자체가 이렇게 투명이 돼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손오공 미코 스킨도 이 카탈로그 템에선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판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6일 동안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설날 때 재출시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손오공 미코 스킨은 전설 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바뀌는 스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테마의 스킨이라 그런지 이번에 목소리가 바뀌어서 중국말을 하게 됩니다. 아 라오슬라이에! 天呀我那我就劈开这天哈哈吃俺老孙一棒让你知道这金箍棒的厉害 이런 식으로 와 중국어를 하는 스킨이 등장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한국말을 쓰는 브룰러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인게임에서도 한번 손오공 미코 스킨을 달려볼게요. 아니 근데 이 스킨이 생각보다는 깔쌈하게 잘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여긴 일반 미코, 일반 미코 대 손오공 미코. 자 보시면 일반 경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여의봉 이렇게 휘두르는 이펙트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미코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긴 합니다. 역시 전설 등급 스킨이라 그런지
이펙트 자체는 화려해요. 그리고 머리 색깔도 약간 흰색인 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일단은 레리로리. 레리로리는 프랭크 피셜로는 암살자한테 다 약하다고 했거든요. 오케이, 녹여주고. 이거 한 때려주고. 오케이. 제가 먹여주고. 그렇지, 이거 마무리. 저거 잡아. 그렇지, 나이 잡았고. 자, 에모 뺏어서. 에모 뺏어서. 그렇지, 마무리. 그렇지, 오케이. 자, 그리고 궁극기 바로 사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와, 거대 여의봉이 하늘로 뛰어 올라가면서 내려 찍을 때는 이런 이펙트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맨디 마무리 해주고. 저, 난 덤빌 거야. 컴온. 오케이, 컴온. 공격 못 맞췄지? 일단 하이퍼 차지 있으니까 한번 쓰고 들어가볼까, 하이퍼 차지? 자, 맥스, 피곤 맥스인데, 자, 하이퍼 차지 쓰고, 그냥 들어가서, 포기야? 한번 컷. 그럼 바로 떠서, 궁극기를 내려 찍어주면 이제, 스턴까지 걸리겠죠, 하이퍼 차지로. 근데 이거, 헐, 이거 한번 컷 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컷. 바로 그냥 한방 컷을 내려찍는 손오공 미코. 이거 진짜 뭔가 날쌘돌이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스킨 꽤 마음에 드네요, 외형적인 부분은. 와, 근데 슈퍼센 얘네가 이 손오공 미코 스킨에다가 중국어 음성 더빙까지 해놓은 거는 진짜 나름 잘한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외형을 두고 여기서 막 영어 나오고 이랬으면은 좀 많이 이상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모를 이제 한국 테마의 전설 등급 스킨이 나온다면은 진짜 한국말 더빙까지 추가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게 미코 버그가 있는 게 궁극기 쓰는 도중에 가젯을 써버리면은 궁극기가 잘리거든요. 그 중간에 취소되거든요. 그거를 조심하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레리는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제가 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일로 와보세요. 나, 자, 보세요. 자, 봤죠? 방금 보셨죠? 이런 식으로 궁극기 쓰는 도중에 가젯 쓰면 이렇게 캔슬돼가지고 궁극기 못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버그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써주고 하이퍼차지 켜고. 얘 부활이야? 와, 잠깐만. 야, 이거는 그럼 나 떠야겠다. 오케이, 바로 떠주고. 이거 하이퍼차지 궁이기 때문에 스턴 걸리거든요, 맞추기만 하면은. 자, 맞춰보자. 맞춰보면은 오케이, 스턴 걸렸고. 그렇지, 그대로 마무리. 아, 이거 하이퍼차지 없었으면은 졌을 뻔하기도 했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E18을 장착하고 나왔거든요. E18을 장착하면 이런 식으로 큐브가 두 번 컷이 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큐브를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대신에 이게 브룰로 전투랑은 조금 거리가 먼 세팅이라서 이거 쇼다운에서 1등 하려면은 초반에 큐브로 많이 먹어서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일단 레디로이 마무리 해주고. 그렇지. 아, 야, 18명이나 살았어 이거 지금? 아, 이러면은 큐브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거 1등 힘들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찰리 궁도 있고. 아, 메이지구나. 메이지 궁 있는데 나 여기 있는 거 아나? 오케이, 메이지 궁 피해주고.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이거 이러면 들어가서 가젯. 그렇지, 나이스. 오, 그리고 방금 터치 이펙트가 제대로 보였네요. 이게 가득기라니까 터치 이펙트가 확실하게 눈에 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지금 오른쪽에, 그렇지, 여기. 나이스. 잠깐 이거 오케이. 잡아주고. 그렇지. 야, 잠깐만. 와, 떠야 돼. 오케이, 떴고요.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이브.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브가 가득이 있긴 한데 일단 얘부터 노려볼게요. 바로. 와, 야, 그걸 피해? 잠깐만. 오, 이거 봐. 에모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살짝 애매하거든, 전투가. 오케이. 야, 이거 점프해. 에모가 너무 없어. 오케이. 오, 찍어주고. 야, 잠깐만. 와, 큰일 날 뻔했고요. 야, 뭐야, 저거 언제 또 탔어, 저거. 아, 저 메카 언제 또 탔어, 이거. 이러면 살짝 귀찮긴 한데 이렇게 부셔주고. 자, 이거 하이퍼 차지 그냥 써야겠다. 쓰고 대놓고 내려 찍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매그 그림 나오죠. 오케이. 포기 찍어버리면은 스턴 걸렸죠? 바로 마무리. 아이, 이번 판도 깔끔하게 1등. 근데 이거 진짜 스킨 뭔가 괜찮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스파는 뭐다, 여러분들? 하이스트에서도 써봐야 된다.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괜찮아. 이게 미코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원숭이라 그런지 컨셉을 잘 잡아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해두고. 그렇지. 이거 이러면은 그냥 또 무시하고 금고 패면 된다 했죠, 여러분들? 제가 금고 그냥 붙어서 금고 패면 되고요. 그렇지. 잠깐만. 아, 까비. 이거 시간 끌리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바로. 야, 애모가 없구나. 와, 야, 이거 들어가서. 오케이, 이거 마무리 해주고 궁 뜰게요. 바로 그냥 궁 떠가지고 이거 금고로 갑시다. 이거 금고를 내려 찍어주는 척 하면서 이거 그냥 가볼까? 이렇게 같이 찍어주고. 그렇지. 그냥 금고 패. 그렇지. 금고 뚜껑 패. 그렇지. 순식간에 폭딜 우겨 넣어버리는 미코 이스파 클라스.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궁 채워서 바로 떠. 그렇지. 일단 떴으면은, 아, 상대면 끝났죠. 이거 그냥 쳐다만 보다 끝나야 되는 상대팀 마무리. 아,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스파가 여전히 하이스트에서는 쓸만합니다. 자, 찐막으로 손오공 미코 패배 모션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돌아버리네. 아니, 전설 스킨 치고 패배 모션 약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아래에 있는 근두군이
무슨 그냥 달콤 팝콘 같다 여러분들. 팝콘같이 생겼냐 왜 이렇게. 자 아무튼 팝콘 타고 다니는 원숭이 손오공 미코 스킨 오늘 좀 보여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킨 자체가 착용감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분들은 버그 수정되면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버그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 바로바로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스킨 구매하시기 전에 잊지 말고 상점 코드에 홀릿 꼭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홀바.